본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합니다.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 형이거든. 기껏 형이랑 같은 교도소에 들어왔어? 대체 왜? 구해주려고? 배우가 누군지 몰라도 날 빨리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사형 집행일이 다가올수록 일이 잘못되진 않을까 점점 불안해집니다. 아부를 칠 경찰에 찌른 놈이 누군가 피부낯을 찾아냈어. 어떤 놈이야? 저 놈은 왜 불렀어요? 친구를 가까이 두되 적은 더 가까이 두랬다. 날 건드리면 대가가 따를 거야. 글쎄다. 형을 빼낼 거야. 불가능해. 여길 설계했다면 얘기가 다르지. 설계들 바꾸라. 보기만 했게. 가지고 들어왔지. 난 안 죽였어, 마이클.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 함정이었어. 찾는 사람이 있어. 링컨 버로우스라고. 부통령 동생을 죽였대. 근데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우리 형이거든. 누군가 형을 노리고 있어.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 그건 조작된 거야. 누가 들쑤시고 다닙니다. 우리 일에 방해가 되는 자는 제거해. 한 번만 더 여기서 얼쩡거리면은 그때 말로 끝나지 않을 거야. 누군가 추천했어요. 어떤 놈이야? 피보나치가 되지 말해. 그걸 말해주고 나면 난 죽은 목숨이야. 스코필드 새 식구다. 헤이와이어. 그걸 말해주고 나면 난 죽은 목숨이야. 셋. 죽여버리겠어. 안 돼. 그러면 타룩 티켓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뭐야, 왜 네가 왔어? 나 말은 안 올 거야. 시참, 나도 끼워줘. 사법정의위원회 닉입니다. 제 상관은 재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언제 시작해? 200을 넘는 건 시작일 뿐이야. 이 감방하고 바깥 세상 사이엔 거쳐가야 할 게 많아. 최수의감 요청서야. 스코필드 내일 딴 교도소로 이송될 거야. 점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방해받으면 작업할 시간이 절대 부족해. 점을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은 감금 조치야. 짐승들을 열받게. 뭐야? 저와 저런 감금이다. 알아들었나? 그날 밤 절대로 링컨을 목격할 수 없었어요. 어째서요?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날리기다. 소요가 발생했다. 후크의 탄성 법칙이지. 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뚫으면 격의 지지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가 있어. 수가 풀어줘. 이게 누구신가? 여기서 꺼져, 티백. 우리 거래하면 어떨까? 필요 없어. 우리 딸은 어딨나? 그쪽 교도관한테 이상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별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편이 좋을 것이. 바로 가고 있어. 놈들이 탄압! 못하게 있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링컨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스코필드를 찾나? 그래, 턱. 따라와. 스트로크는 의사를 덮칠 거야! 스쿨에 하던 일 마무리야. 교도관은 절대 건드리지 마. 절대로. 교도소가 미국 지도라고 생각해봐. 저기 있는 우리 감방은 뉴욕이고 출구가 될 의무실은 캘리포니아야. 그리고 배수로는 두 곳을 연결하지. 66번 도로군. 우리 탈출로지. 66번 도로는 저 건물 아래를 통과해. 배수로와 맞닿은 유일한 건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작업을 하러 그곳에 가서 진입로를 파는 거야. 어디야? 바로 저기야. 이 밑으로 1m 내려가면 주 배수관이 나오게 될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여길 파서 66번도로 진입로를 만드는 거야. 뭘 꾸미고 있는지 꼭 알아내고 말겠어. 교도 작업 때문에 그 위에 와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그런 적 없댔어요.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름이 뭐야? 가스 폭발이 있었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고요. 그놈들은 죽을 때까지 쫓아올 겁니다. 영원히 숨지 못해요. 부모를 죽였다는 그 꼬마는 어떻게 됐어? 잡혔습니다. 그래? 수감됐습니다. 당신들 얼굴 내가 담았어. 빨리 팔 줘.
피보나치 행방을 아는 녀석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 손도 안 쓰고 있다면서. 거의 다 됐어. 50cm 정도만 더 뚫으면 돼. 출발은 금요일이야. 어때? 우리 할 얘기가 꽤 많을 것 같지? 이 녀석도 일하기로 했다는데? 특히 땅 파는 게 전공이지. 좋습니다. 같이 일하죠. 신동이도 싫대지, 깜동이도 싫대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군. 여보세요? 나야. 내가 왔어. 알았어. 왜 그렇게 냉소적이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 아닌가요? 낙천적인 것도요. 나쁘지 않아요. 웃게 해주려는 건 고마운데 오늘은 실패네요. 아직은 모르죠. 쿠퍼 얘기를 듣고 싶나? 근데 말해줄 게 없어. 난 쿠퍼가 아니거든. 변호사들도 멀쩡히 살아있고 꼬마 일도 처리를 못했더구만. 지금부터 지휘권을 나한테 넘기도록 하게. 그보다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에서 손 떼도록 해. 그럼 의무실에선 뭘 하는 거야? 이거랑 무슨 상관 있어? 4일 후 금요일에 탈옥을 할 때 우리 7명은 의무실 창살을 뜯은 후 전선을 타고 교도소 담장을 넘어야 돼. 18분 안에. 가능할까? 물론이지. 마리 크루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헥터 마리, 자기가 형을 더 살 수도 있다고 했어. 마리는 어떡하고 네가 왔어? 마리는 이제 안 올 거야. 농담하는 거지? 요즘 나랑 같이 했다? 하나만 알려주면 돼. 마이클이 영주권을 만들어주는 대신 당신한테 뭘 요구했나? 감옥에서 신용카드가 왜 필요한 거야? 일이 이렇게 꼬일 줄 알았다면 속 편하게 그냥 사무직이나 맡았을 거예요. 또 그딴 식으로 말하면 총알 날려주겠어. 목숨이 붙어있을 때 여길 빠져나가야 돼. 아빠! 상황이 바뀌었어. 나도 끼워줘. 뭐야? 인원이 너무 많아. 계산해봤는데 한 명이 빠져야 돼. 이 감방하고 바깥 세상 사이엔 거쳐가야 할 게 많아. 의무실은 보안이 제일 허술한 곳이지. 진짜 힘들게 구했어. 어디 쓰려는 거야? 넌 할 거 없어. 일이 이렇게 꼬일 줄 알았다면 속 편하게 그냥 사무직이나 맡았을 거예요. 그딴 소리 하면 머리에 총알을 날려주겠어. 떠나야 돼. 무슨 일 있는 거지? 베로니카 도르마시? 누구시죠? 링컨 버로스를 살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좀 살펴봐야겠어. 이상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도 상관없겠네. 오늘 밤에 떠난다. 문제가 생겼어, 마이클. 넌 빠져. 탈옥 말이야? 아니, 죽든가. 난 마이클 스코필드다. 형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대로 운명에 처했다. 왜 정부가 이번 사건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는 거야? 부통령 동생을 살해한 자니까요. 항소는 기각됐고 결국 형을 구할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폭스리브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동안 난 계획대로 탈출에 필요한 그리고 탈출 이후를 대비한 팀을 조직했다. 마이클이에요. 탱크레드예요. 주지사랑 성이 같네요. 담장 안에서 탈출구를 파는 동안 담장 밖에선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링컨 버로스를 살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열쇠를 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회방꾼이 나타났군. 우리 일에 방해가 된다면 모조리 제거해. 준비됐습니다, 부통령 각하. 24시간 후 형의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지만 내 계획대로라면 24시간 후 마이클, 우리 님이 이 나라를 떠나 있을 것이다. 형이야. 준비됐지? 불가능해. 우린 여기서 못 나가. 미안하지만 예쁘니 절대 그렇게 못하겠는데 우리를 무조건 여기서 나가게 해줘야겠어. 뚫렸어. 그럼 내가 앞장서지. 불가능해.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건 딱 한 사람뿐이야. 당신 아버지한테 부탁해줘요. 우리 아버지란 사람은 제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주지사께서 사건을 재검토하셨지만 사면은 할 수 없다는군. 진행하지. 한 인간으로 여기 왔으니 당당히 걸어나갈 힘을 주소서. 아니, 아버지였어. 저 사람 알아요. 그게 뭐예요? 마이클 상처에 붙어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교도관 보고감이에요. 왜 그래? 지도가 없어. 정신병동에서 의무실까지 가는데 필요한 지도, 그게 사라졌어. 뭐해? 교도소 지도를 떠올리는 중이야. 화상으로 잃어버린 부분 말이야. 그게 없으면 정신병동 지하 배수관을 통과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화상을 잃게 된 건지 어서 얘기해. 독방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내 모든 걸 걸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은데. 더는 묻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당신은 경호원 노릇만 잘하면 돼요. 충직한 개처럼. 됐어요! 다치기 전에 내려놔. 비켜봐. 이유가 있어서 약을 주는 걸 텐데. 그래, 눈에 안 보이는 빌어먹을 쪽새 채우는 거지. 안녕 친구. 그래, 네가 한 말이 맞았어. 그 문신은 지도야. 지도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겠어? 누구세요? 예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만나면 함부로 전해줘. 이럴 수가. 그 남자 봤어? 누구? 참관실에 왔던 사람. 아니, 아버지였어. 여자는 어디 있나? 한 시간 후면 집에 올 겁니다. 조만간 우리가 부탁할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시간 보내. 교도관장님! 아들하고 한 시간 동안 면회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졌어. 이송 준비를 시켜줄 테니 문제 일으키지 말게. 이 녀석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전 교도소로 돌아가야 해요. 한번 검토라도 해보세요. 테렌스? 한 가지 내가 알 수 없는 건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왜 놈들이 누나를 죽이지 않고 있느냐는 거야. 좋은 시간 보내. 예정을 생각해서 이쯤에서 물러서면 곱게 보내줄 수도 있어. 그 칼 당장 나한테 넘겨.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고마워. 잤던 열쇠 저 상자 안에 있던데요. 지금 설비실 직원이 자물쇠를 교체하려고 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라고 해요? 들여보내세요. 마지막 기회야 트윈. 스코필드랑 교도 작업반 녀석들이요. 탈옥하려고 해요. 여기서 나가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이번에도 날 엿먹이면 죽여버릴 거야. 사이코들은 온갖 난장판을 피우다가도 주사 40cc만 넣으면 금세 잠잠해지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냥 보내줄 수가 없네요. 이제선 약 끊은 지 18개월이 됐어요.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형을 탈옥시킬 거예요. 오늘 밤에 도움이 필요해요. 법을 어길 순 없어요. 그저 실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퇴근할 때 문장 그런 것만 잊어줘요. 그거면 돼요. 정신병동 수감자들은 옷 색깔이 흰색이지. 맞아, 표백을 하는 거야. 변장이구나. 여자는 어디 있지? 한 시간에 들어올 겁니다. 조만간 우리가 부탁할 일이 있을 거야. 난 혼자라도 블랙풋에 가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일 진행이 생각보다 빨라졌어. 세 명밖에 못 하는데요. 모두 다 티켓을 차지할 수는 없지. 그 힘없는 늙은이한테 뭐가 국가 경제를 위한 일인지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우리가 찾는 파트너가 아닌 겁니다. 여길 탈출할 겁니다. 형하고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겠어요.